시초가의 이 종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제 한 주 동안 우리가 종략했던 종목들 상승률 체크하고 오시죠. 네, 김영재 이사의 종목입니다. 먼저 롯데쇼핑 97,000원에 편입을 했고요. 현재 최고가 기준으로 9.81%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펄어비스 진입을 했습니다. 현재 최고가 기준으로 1.3%의 상승률 보여주고 있네요. 다음으로는 3월 30일에 진입했던 덕산테코피아 살펴보겠습니다. 27,200원에 편입을 했고요. 현재 최고가 기준으로 1.65%의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 김영재 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지난주에 진입했던 덕산테코피아 전략 점검 한번 해주시죠. 네, 뭐 덕산테코피아 지난 한 주간 흐름은 뭐 큰 재료가 없었고 또 흐름도 큰 변동성은 없었다라고 네. 볼 수 있는데 결국 시초가 대비 한 1.8% 하락 마감을 어제 기록했는데요. 전체 시장에서 그 반도체 업종에 대한 그런 관심이 좀 상대적으로 약했던 것이 원인이 아니겠느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업황은 2분기부터 그 낸드 플래시 위주의 메모리 가격 상승 반전을 시작으로 상당히 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그 고단수 낸드 출하량 확대 힘입어 동사의 그 주력 소재인 HCDS 매출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투자 포인트에는 변함이 없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향후 반도체 업종의 전반적 반등이 진행될 경우 그동안 상대적으로 좀 조정을 받았었던 덕산테코피아의 주가가 상대적으로 좀 탄력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유 전략 그리고 목표가 33,000원, 손절가 24,000원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덕산테코피아 목표가 손절가 그대로 유지한 채 보유 전략 함께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참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이어서 오늘 저희가 공략할 섹터도 어떤 섹터인지 공개해 주시죠. 네, 제약하고 의료기기가 좀 혼재해 있는데요. 네. 일단 제약 및 의료기기 섹터 같은 경우는 호재도 있고 좀 악재도 있는데 현재는 아직 시장 대비 좀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바닥을 다지고 있는 업종이라고 판단되는 업종입니다. 먼저 그 제약 및 의료기기 업종 지수 현황부터 좀 살펴보면 제약은 아직까지도 반등의 힘이 약하지만 의료기기 쪽은 그래도 양호한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제약 바이오가 약했던 원인은 아무래도 팬데믹 상황에서 진단 및 백신 그리고 뭐 치료제 일부 종목은 좀 선전했지만 전통적인 그런 신약 개발 관련 모멘텀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부진한 흐름이었기 때문이 아니겠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좀 선전했던 팬데믹 관련 종목들도 코로나19의 그런 힘이 약해진 올해는 좋은 주가 흐름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데 지수상으로도 전체 시장이 지금 올해 한 7%대 중반 정도 하락을 보이는 동안 코스피 의약품은 한 10.6% 하락했고 코스닥 제약은 11.4% 하락을 기록 중이어서 여전히 시장 대비로는 약세가 좀 진행 중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상당한 기간 동안에도 하락을 했고 현재도 별 시장 대비 약세 흐름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지금 제약바이오 업종 내에 그런 호재 그리고 악재가 혼재되면서 제대로 된 반등이 나오지 못하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호재였던 것은 뭐 아시다시피 그 셀트리온의 그런 회계감리 이슈가 종결되면서 3년 넘게 이어진 불확실성이 해소되었던 점 그리고 HLB 같은 경우도 임상시험 결과가 허위 발표 논란이 있었지만 2년간 진행되었던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확정받았던 것이 대표적인 호재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대표적인 악재로는 메지온의 그런 신약 신청에 대해서 FDA의 그런 불허 결정이 나오면서 반등하던 바이오 업종 전반에 좀 제동을 건 것이 참 악재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제약 바이오 업종에 대한 향후 전망은 그나마 조금씩은 좀 낙관적으로 전환되고 있는 중인다고 볼 수 있는데요. 글로벌하게 진행되었던 팬데믹 상황이 끝나가면서 향후 순수한 제약 바이오 업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이고 또한 팬데믹 상황에서 큰 수익을 창출했던 기업들이 새로운 먹거리를 좀 찾아갈 경우에는 다시 예전처럼 활발한 기술 이전 및 M&A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의료 정밀 기기 업종은 올해 지수 흐름이 상당히 좀 양호했다고 볼 수 있는데 코스피 대비로도 상당히 양호했습니다. 현재 연초 대비 한 0.7% 하락을 기록했으니까 상당히 아웃퍼폼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양호한 흐름은 아무래도 국내 의료기기의 수출이 좀 지속적으로 성장하면서 좋은 실적을 기록한 종목들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통계 실적을 보더라도 미용 의료기기도 그렇고 임플란트 그다음에 이런 부분은
지금 거의 한 37%에서 46%까지 전년 동월 대비 지금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비수기에도 큰 폭의 성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그 제약 및 의료기기에 대한 투자 전략은 업종에 대한 투자 심리 호전으로 확실한 반등이 나타나기 이전까지는 신약 개발 모멘텀보다는 확실한 실적 성장이 나타나는 종목에 투자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시초가에 공략할 섹터 의료기기 쪽으로 살펴주셨습니다. 우선 투자 포인트가 있다라면 항상 수출 데이터들이 양호하다라는 점들이 항상 입에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이고요. 또 이제 어쨌거나 아프면 치료를 해야 되는 어떻게 필수재료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시대에 좀 투자할 만하다라는 증권가들의 의견도 있습니다. 함께 이렇게 섹터의 투자 포인트 잡아봤고 그럼 어떤 종목을 공략해 보면 좋겠습니까? 네, 오늘 소개드릴 종목은 실적 고성장이 예상되는 TNL이라는 종목인데요. TNL은 코스닥 제약업종에 속해 있는 의료기기 업체로서 상처를 치료하는 창상 피복제와 정형외과에서 골절 치료용 고정제를 좀 생산하는데 전반적으로 고기능성 소재 등을 생산 판매하고 있으며 주요 제품은 그 창상 치료제인 하이드로 콜로이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TNL은 2018년부터 ODM 방식으로 미국 트러블 케어 시장에 진출한 이후에 많은 현지 고객들로부터 호평을 받으면서 관련 매출액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중인데요. 꾸준한 수출 증가로 지난해 매출에서 수출 비중은 59.5%를 기록했습니다. 실적 역시 꾸준한 고성장을 기록 중인 종목인데 창상제 치료제가 미용 목적의 그 피부 트러블 보완 및 회복제로 사용되면서 지난해에는 매출이 전년 대비 76.9%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32.8% 증가한 223억 원, 그 순이익은 95% 증가한 196억 원을 기록했는데 실적 고성장도 놀랍지만 영업이익률이 31%라는 점에서 현재 같은 원자재 인플레이션 하에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투자 포인트는 좀 꾸준한 계약 공시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인데요. 지난해 12월에 독일의 그 스트라이즈 그룹과 지금 계약 공시가 있었고 그리고 최근 그 3월 18일에는 최대 고객사인 그 미국 히어로 코스메틱과 3년간 9천만 달러의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을 완료해서 향후 매출 성장 가시성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투자 포인트로는 이렇게 지금 성장을 하는 도중에 증설을 통해서 생산 능력이 지금 50% 정도 증가한다는 점인데 2분기부터 이제 가동 시작 예정으로 이러한 그 가동에 따른 매출액 증가는 수출 통관 데이터를 통해 실적 성장을 좀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서 주가 역시 2분기부터 주가가 좀 우상향으로 움직일 것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가격 전략을 말씀드리면 목표 주가는 저는 54,000원 정도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데 올해 주당 순이익 3,000원에 PER 18배 정도를 적용했습니다. 이 TNL이 그 가파른 성장세가 나타나고 있고 또 글로벌 동종 평균 PER 배수가 약 29배 수준이라는 점에서 18배 적용은 좀 무리가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손절가는 39,000원으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시초가에 공략할 종목 TNL 선정해 주셨고요. 목표가 54,0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재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